최근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원주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원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동 선제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개 학교 7천여 명이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